사촌만 보이다 보니까 우리 조카들 어디 가더라도 얼굴도 못 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.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놀다가 가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상품도 있고 또 우리 조카들 춤도 잘 추고 노래 잘 부르는 상품도 있어요. 그러니까 한 번도 가지 말고 끝까지 즐겁게 놀다 가기 바랍니다. 알았죠? 알았죠? 이렇게 목소리가 저거 밥도 안 드셨나봐. 자, 그리고 저기 모임이 2002년도 우리가 2002년도 1월달에 마련 이걸 했다가 지금 한 13년 됐어요. 13년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게 4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모이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. 오늘 지금 참석 못한 분이 우리 사촌 몇 분이 계세요. 조카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 못 왔는데 다음에는 더 많이 모일 거예요. 그러니까 못 오시면 바빠서 못 왔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. 이게 오신 우리 저 형님들, 형수님들 또 제주시들 오늘은 즐겁게 어느 분이 제일 잘 노는지 제가 보겠습니다. 그래서 상품 저 반지 한도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제일 잘 노신 분은 상품 저 반지 한도 있으니까 그거 알겠죠?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자 형님들도 계시고 형수님도 계시고 우리 자영도 계시니까 우리 또 덧담도 한번 드려야겠죠? 자 우리 자영 어디 계세요? 저 자영님 안 계세요? 자 그러면 이차 자영 다음 저 조금 이따 오시고 우리 사촌의 회장님이 계세요. 우리 김종기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! 경사 있을 때요. 회장님이요. 경사 뭐? 회장님이 누구요? 아유 몰라? 오빠도 몰라?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!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 가족이 이렇게 모처럼 처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무한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.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깊은 거 가족과 가족 사이에 깊은 우애를 느낄 수 있는 사랑을 많이 나누시고 또 그 사랑을 오늘 하루로서 끝나지 마시고 마음 깊이 깊이 쌓여 놓으시고 가끔 꺼내서 생각하시면은 무엇보다도 그 행복이라는 그 가족 그 우애가 느껴지고 있을 것입니다. 끝으로 오늘 아마 예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서 그 영을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마음껏 끼를 발휘하여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보내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는 보내는 한 해보다도 더욱더 알차고 보람찬 그 일들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. 그리고 늘 가정의 행복이 깊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다시 한번 박수! 박수를 제일 마시는 분은 제가 손등이 바로 나가요. 자, 다음에는 우리 자영님 안 계세요? 자, 그럼 우리 여기 자 여자 앞에 우리 또 큰 며느리 여기서 제일 며느리를 저 소개하겠습니다. 우리 저 대리님도 저 김수호 씨 우리 형수님 나오세요.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자 그럼 우리 죄송합니다. 저기 누님 자 누님 대표로 빨리 나오세요. 자 빨리 나오세요. 빨리 나오세요 누님. 안 나오면 벌금인데요? 벌금 내실래요? 안 자, 그러면 우리 저기 대림도 형수 씨 빨리 나오세요. 자, 대표로 빨리 나. 이분이 부회장이에요. 박수가 맞추면 뭐 나오죠? TV 나와요. 박수! 아, 네, 안녕하세요.
하여튼 맛있는 음식 맛있게 드시고요.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들 재밌게 놀아봅시다. 그리고 건강 항상 형, 요걸로 저기 잘 챙기시고요. 감사합니다. 자, 다시 한번 박수. 자, 아직 잘 안 오셨어요? 자, 다음에는 또 우리 저 우리 시혜차 형님 여기 또 대림동에 여기 또 우리 부패에 또 예약도 해주시고 음식 맛있게 해주셨는데 우리 저 한번 모시겠습니다. 박수! 아이고 이렇게 반갑습니다. 우리 사촌 모임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처음 봤습니다. 일요일 날 했으면은 더 많이 왔을 텐데 일요일 토요일 날 해서 많이 보던 것 같아요. 다음에는 우리 애경사 있을 때 일요일 날 해서 더 많이 와서 더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촌 모임이 끈끈한 정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다시 한번 박수! 자, 우리 자영이 안 오셨어요? 안배패로 갔어. 네, 안배패로 갔어. 지금 저 처음 보고 네? 그 전에 봐서 잘 몰라.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니까 그 가족 한팀 이렇게 나와서 우리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소개했는데 그렇지. 그러니까 지금 할게.